오늘은 곧 있으면 할로윈이 다가와서 할로윈을 때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색연필과 가위, 모양가위가 제일 쓸모있고요. 색종이 있으신 분은 색종이 사용하고 없으신 분은 안 사용해도 됩니다. 이건 꾸밀용이어서 색종이가 필요하고 저희는 우린 이렇게 해서 배경을 만들 거예요. 배경을 만들 거니까 흰 종이를 가지고 올까요? A4용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로윈을 색칠해 보시면 됩니다. 이 장면을 딱. 이제 A4용지를 해주고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칠까지 해주면 되고 선 그으실 분은 선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가위로는 뭘 할 거냐면 테두리를 잘라줄 거예요. 싹둑. 자, 이제 이렇게 잘라줬는데요. 저는 테두리를 잘랐어요. 분들 여기까지 잘라도 되고 여기까지 잘라도 되고 가운데를 하트 모양으로 잘라도 되고 이런 그냥 가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뒤에는 그냥 뒤에는 이렇게 됐죠. 앞에다가는 이 색종이 몇 장을 자기가 원하는 색을 뜯어줍니다. 가지고 와서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잘라주면 돼요. 일단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그려줘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번엔 이런 가위 말고 이런 가위로 잘라줄 건데요. 여러분은 모양을 지그재그로 하고 싶으면 이런 가위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제 잘라볼게요. 이렇게 빨리 자르기 아까우니까 싹둑. 자, 이렇게 된 하트를 여기다가 원하는 곳에 몇 개를 더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붙여보세요. 저는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풀로 붙여도 돼요.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건 일단 맨 끝에다가 놔둬주고 여기에는 너무 이렇게만 있으면 허전하니까 여기 즐거운 할로원, 안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땡땡이의 즐거운 할로원, 다영이의 즐거운 할로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에 글씨를 적어줄 거예요. 그럼 글씨 적기 시작! 자, 이렇게 글씨를 적어줬으면 색칠 때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다 색칠을 해줬으면 아까 잘랐던 이거를 합쳐 붙여볼 거예요. 저는 붙일 거니까 풀이 필요하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풀을 얘기 못했네요. 풀을 준비해 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떠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